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해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대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또 누군가 구하면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큰 상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이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행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또 죄의 용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동행하심과 능력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성도 되었기에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베풀며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또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